현재 한국 교회 학교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. 유초등부, 중고등부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면 10%만 남고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. 출산율도 1%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2018년부터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,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? 공교육의 근간들이 무너지고 동성애 인정과 진화론과 같은 세속적 가치관들 때문에 자녀들을 더 이상 마음 놓고 공교육에 맡길 수 없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대안학교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. 비록 힘들지만 다시 교회 학교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전국 곳곳의 신학교들과 교단들이 함께 이 문제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